존맛탱. 달짝지근하네 아주 그냥. 끝내주네 그냥. 커피번 이마트 분당점 커피번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맛있어. 아 음료수가 없네. 에이 요시 왔어 브루스. 왔어. 아, 반갑습니다. 이퀄라이저 리브 대표 기호예요. 오늘은 토요일 뭐 워라벨 그딴 거 없다. 오늘은 별거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 보여줘봐. 자,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텔레품캔 에라 M2512 마이크, 1500만원짜리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를 이번에 대구에서 신설로 스튜디오를 이제 차리는 우리 대표 동생님이 계신데, 저희 리버브 통해서 장비를 엄청 많이 샀고, 그리고 스튜디오 잘 되라고 응원하고 기원하기 위해서 대구를 직접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준비했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매치기를 해볼 겁니다. 뭐 워라벨 따위는 쓰레기지, 그지? 일하자 본부장. 렛츠고? 가자. 운전 내가 하는 걸로. 본부장님 가보시죠. 타세요. 가자. 들어와. 예스. 토요일이라 차가 막힐 것 같긴 해요. 다들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다시 경제도 올라오고 활동량도 올라올 텐데 좋은 거죠. 우리도 나가자. 토요일 드라이브. 4시간 드라이브. Let's get it. Go go. 저희가 대구 가다가 분당을 거쳐서 가긴 하는데요, 분당 이마트를 찍고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엔진오일 경고등이 떠가지고 엔진오일 1리터짜리 사서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차 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오! 이마트가 보입니다. 분당 이마트. 자, 엔진오일 얼른 사러 가죠. 오늘 갈 길이 멀어. 쇼핑 나오셨나봐요. 차가 엄청 많아. 부르릉 부르릉. 진짜 많다. 쇼핑몰들 차들 항상 많은 것 같아. 살기 힘들다는데 진짜 살기 힘든 거 맞아요? 그 주변에 쇼핑하고 놀러는 진짜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오히려 그거 있잖아 본부장, 나 같은 놈이 많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돈을 안 쓰거든요. 쇼핑도 안 가고. 돈 좀 써줘야 되는데. 놀러도 다니고 돈 벌면 일만 하고 앉았어요. 돈이 돌아야 세상에 그만큼 다 써주고 아낄 건 아끼고. 왜 또 너무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아끼는 거에 끝판을 내가 알지. 나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기 때문에 아끼는 건 아끼되 또 쓸 땐 써줘야 돼. 돈을 잘 쓰는 것도 이제 능력인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조건 돈 쓰지 말라 그래. 무조건 아끼래. 그래서 사실은 뒤에 그 올레드 LG TV랑요 그 정수기를 챙겼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설치해드리려고. 고맙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혼자는 절대 못 들거든요. 아우 아직도 그 코스트코 와가지고 물을 사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다 들고 오세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정수기를 제가 설치해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대구 가기 전에 대전 들렸다 갈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차가 너무 커.
저는 큰 차보다 작은 차를 좋아합니다. 오이야. 오이야. 좋았어. 어우, 길어, 길어. 기럭지가 길어. 쫑. 세웠습니다. 예스. 아, 엔진오일 사러 가볼까요? 엔진오일 사러 갑시다. 오이야야. 어. 꽁꽁꽁. 엔진오일 사러 가시죠. 지갑 챙겼고 DOF. Let's go, let's go. 이거 사람이 타도 되는 건가? 엘리베이터 커서 좋다. 오, 라이온, 미키슈, 마운틴 듀. 잔치치 쉽게. 나 마운틴 듀 좋아해. 밀키스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고. 우리 본부장님 뭘 좋아해요? 소래눈? 소래눈 맛있지. 여기가 4층? 3층? 3층인 것 같기도 하고. 기블리 엔진오일 찾아볼게요. 기블리 엔진오일 나오네. 엔진오일 사양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OW30 사면 되겠다. OW30입니다. 마세라티 기블리는 점도가 그 M340i랑 똑같은 것 같은데. 사러 가자. 난 전화했어. 크리스마스야. 와. 추리 만들고 싶다, 브로. 하, 어디로 가야 되나? 가볼까요? 자동차 용품이 어디 있을까요?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넣을 순 없잖아, 차에다가. 자동차 용품 있을 것 같은데. 어? 느낌 안 좋아. 연료 첨가제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죠, 본부장님. 찾은 것 같긴 한데 엔진 오일이 안 보이는데. 엄청 난감하다. 어? 찾았어, 찾았어. OW30. 1리터짜리면 됩니다. 급한 대로 1리터 찾았고. 광고는 아니에요, 킥스.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면 되겠지? 잠깐만. For gasoline engines. 이거면 되겠다. 가자. 좋아요, 찾았어요. 4리터까지 넣어주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 녀석 하나 사가는 걸로. Let's go. 물티슈도 하나 사야 되나? 이거 넣을 때 손 더러워지거든. 뜨거워.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하나입니다. 네, 제가 네. 포인트 정립하시겠어요? 정립 안 합니다. 이분이 주차는 따로 해야 되나요, 이거? 영수증으로 무료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30분 이상이시면 하셔야 되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가져가자. 이거 완전 맛있어 보여.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어떤 게 땡겨? 버터 모카본, 플레인 모카본, 생크림 모카본. 버터. 버터? 오케이, 알겠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버터 모카본 하나랑요, 플레인 모카본.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원래 세 개면 만화인데. 근데 세 개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만 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아까 이거 뿌리시는데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그게 토핑이에요, 토핑. 아, 이게 겉에 이건 거죠? 네네. 플레인 버나나,
버터 모카 바나나. 영수 좀 필요하세요? 영수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맛있겠다. 모카본. 그 부드러운 빵의 최고봉 중에 하나는 번이죠, 번. 달짝 지근해가지고. 맛있겠다. 차에서 먹자, 본부장. 네, 수고하세요. 나이스 길이. 어, 나 화장실 좀 들렸다 가도 돼요, 본부장님? 어, 애기 봐. 애기 이뻐. 엔진 오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다행이네. 깜짝 놀랐어. 원래 자동차 용품 가면은 엔진 오일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로 가. 무섭네. 몇 층이세요? 5층이요. 네. 언제 가지? 대우까지? 걱정이네. 좋았어, 좋았어. 시간 너무 빨라. 진짜 금방 간다. 엔진 오일 사러 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타들어가는가. 엔진 오일 주차장에서 넣는 거 찍어 그냥. 자, 열어볼게요. 제 엔진 오일이 없어서. 자, 엔진 오일 교체는 아니고 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뜨겁거든요. 원래 제 차에는 뭐야 물티슈를 꼭 넣고 다니는 게 엄청 들어요. 엄청 손이. 1리터 넣으면 아마 경고등 없어질 겁니다. 물티슈를 집에서 들고 올 걸 그랬다.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엔진 오일을 1리터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가 V6였구나. 예스. 넉넉하게 넣어주고 얘는 분리수거 해주시고 돌려서 넣겠습니다. 오우 뜨거워. 오우 뜨거워. 왜 안 들어가. 오우 뜨거워. 예스. 잘 됐습니다. 준비 끝. 그 다음에 리터를 가시죠. 별거 없죠? 엔진 오일 넣는 거 되게 쉬워. 따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가볼까? 아, 커피버 언제 먹지? 예스. 자, 경고등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어, 경고등 없어졌어. 아, 진짜 렌트가 안 되겠네. 엔진 오일 좀 넣어주고 주시지. 타시죠, 본부장님. 다시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커피버는 가는 도중에. 고고. 자, 자,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변경돼서 대구 가기 전에 그냥 대전을 들렸다가 갈 것 같아요. 오늘 안에만 끝난다는 생각으로 일요일은 좀 쉬는 걸로 가고요. 예스. 좋아. 아주 좋아. 오우, 엔진 오일 경고등 없어지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다. 기계가 고장나는 거는 무섭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른쪽 돌고 유턴해서 가는 걸로. 예스. 사람 조심하고. 오, 조심해야 돼. 그치. 예스.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대구로 갔다가 대전 고향집을 들려서 이렇게 뭐 저녁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돼서 그냥 대전에 부모님을 먼저 뵙고 나서 대구에 간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으로. 원래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본부장님도 그렇고 거의 뭐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 그래서 당일치기로 그냥 몰아서 끝내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달려보시죠, 본부장님. 여러분들도 달리고요. 고속도로 진입했는데요. 차가 많네요. 저거는 스모그야, 미세먼지야, 뭐야, 안개야? 뿌연 것이. 전화가 왔네요. 브로! 형님, 어디세요? 주현아, 나 고속도로 탔는데. 네. 미안하다. 너 오늘 밤늦게도 혹시 시간 되지? 가능하죠. 기존 일정이 조금 바뀌어서 원래 주현이 너한테 가고 세팅하고 좀 얼굴 보고 그러고 나서 원래 대전을 들리려고 그랬거든? 고향집에? 네네네.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해져서 고향집을 들렸다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대구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도착 시가 한 10시? 형님은 어떻게 해요, 스케줄이? 오늘 스케줄 한 10시 정도 대구 도착하고 네네. 너랑 얼굴 보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도 같이 가거든. 그래서 뭐 담소도 나누고 하다가 그 밤늦게 네네. 밤늦게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 될 것 같아. 빡세네. 아니, 빡세겠냐? 일상 아니겠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일정 네. 내가 좀 바꿔서 미안하다, 주현아. 이따가 내가 미리 시간 공유해줄게. 네네. 오케이, 땡큐 브로. 저녁 네. 맛있게 먹고. 네. 오늘 안으로 무조건 갈 거야. 네네. 땡큐. 네. 오이 빠빠룽. 네. 여기서 오세요. 알았어.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한 동생입니다. 가자. Let's get it. 으아. 브룽 브룽. 달려봐. 마샬리 기블리. 달리긴 개뿔. 언제 가지?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일까? 그런 거 있잖아.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뭐하고 살고 다들 어떤 일을 하고 다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 자주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참 궁금하단 말이지. 또 주변에 다 음악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꿈이랄까?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닌가? 토요일에 이렇게 출장 가고 또 열심히 본부장님이 찍어주고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드물긴 하겠지?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어우, 고고고! 좀 더 빨리 출발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장 부렸네. 진짜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되게 어둡고 저런 빨간 불들이 이쁘게 보이네요. 자, 서울에서 출발한 지 이제 한 시간 정도 좀 넘었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아직 많이 못 왔어요. 대전까지는 이제 81km가 남았고 조금 있으면 북천안 IC 정도 도착을 하는데 역시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저 보통 원래는 출장 가거나 외근 갈 때 밤 10시 이후에 출발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저녁 시간 이제 5시 46분이니까 해도 적고. 그치,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움직이는 게 맞죠. 차 막히는 거 되게 적응 안 된다. 좀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힘내서 달려야지. 부르릉 부르릉 가자. 앉으셔야 돼요. 대구 도착했습니다. 우리 뮤지션, 프로듀서, 엔지니어, 대표 얼굴 안 나오면 되나? 마스크? 눈 이러고? 저 드디어 왔고요. 우리 스튜디오 대구에 곧 생깁니다. 인테리어 중이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진짜 오래 걸렸는데 너무 반가워요. 사실 우리 주연 동생 제가 결혼식 때 대구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장비를 받아줬지. 그래서 대구에 어마무시한 스튜디오 장비 미쳤어 진짜. 실력도 미쳤지. 그리고 와이프도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션 가족 그 자체, 그 이 지하에 스튜디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텔레폰 캔 2251? 그래. 몇 개월 기다렸지? 7개월, 8개월 걸려서 마이크 1,500만 원짜리를 질러준 우리 동생입니다. 나 녹음하러 와도 돼? 녹음하러 대구까지? 좋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하고 이따가 내려가시죠. 빠빠룸. 근데 카페는 분위기 좋은데? 앉아. 야,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놨네. 이제 빨리 타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고쳐놨는데? 아, 진짜? 어. 빨리 타는 중이고. 이쪽에 네온 사인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렇죠. 기가 막히겠다. 오, 좋아. 이런. 아, 잘했네. 좋네. 일단은 이쪽은 뭐 산 거나 이런 거 좀 해놓고. 커피 잘 마실게. 아니야. 야, 룸 하나씩 봐도 되는 거지? 아, 그거는 저희 와이프가 일단 쓰고 있어요. 아, 그냥 쓰고 있어. 아니, 근데 그냥 안 누르는 거는 여기는 그냥 이제 월세 줘도 되는데. 그치, 작업실로.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좀 쓴다고 해요. 와이프가 건반 잘 치잖아. 피아닉 투잖아. 이중문 잘했다. 그리고 여기 시공비 꽤 들었지? 진짜? 요거는 저희 이제 컨트롤. 아, 컨트롤. 오, 역시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제가 오픈하면은 신발 신고 가려고. 아, 그치. 오픈 전에 맞지. 야, 역시 장비 지겹다. 와, 저 무거 원이냐? 네네네. 너무 멋있다. 여기서 훨씬 더 작업을 많이 하고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여기 소파 하나 싹 들어와야 되잖아. 이제 소파 이제 그치? 아직 12월 달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순 외제 자,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 찍어도 되지? 아니, 그럼. 자, AD2022 제가 사랑하는 마이크풀입니다. 실키한 마이크풀이 중에 최고봉이고 이제 아발로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니브 1073 DP D 모델이에요. 이건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만 알지 주연아. 아, 그럼요. DPA보다 DPD가 훨씬 좋습니다. 이거 AS로 해가지고 물려서 여기 주연 대표님께서 쓰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API 3124 V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4채널 마이크 프리로 이쪽에서 또 이게 4채널 프리를 이제 주연 대표님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타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뮤지션 프로듀서 출신의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나 기타 녹음이 되게 중요하지. 그렇죠. 드럼 녹음도 좀 받고. 드럼 녹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API 계열로 이제 3124V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밑에는 LA2A.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기타나 베이스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페달 이펙터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TC. 이 녀석은 아쉽게도 우리한테 산 게 아니지. 그때 네. 그때. 그러니까. 네. 연결 받았죠. ATC 25 모델. 그렇죠. 그때 형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근데 잘 샀어 시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거 가격 엄청 오른 거 알지? 아, 진짜요? 가격 1.5배 이상 올랐어. 제가 또 가격 체크도 안 하니까. 세상에.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튜브 계열로 해서 컨트롤러 쓰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에요. 그 G트랙 고맙다 이거 우리한테 사줬잖아. 이거 제가 제가 토크백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고생했는데. 데모로 돌리던 거를 이제 USB 마이크로 토크백 쓰시려고 사주신 거예요 헐값에. 이 G2 이거 테스트 해봤잖아, 그지? 아, 네, 네, 네. 쓰기는 충분해. 진짜 충분해. 충분해. 그리고 네. 이제 스탠드랑 USB도 들어가 있어서 샘슨 거 하고 있고, 무그 푸저 이렇게 해서 이펙터들 기타 치니까, 그리고 악스. 오, 그리고 야 이거 저거 아니야? 테이비코. 와. 이거 이제 그 해외 직구. 그지? 나 네. 보자마자 이거 한국에 없는 건데. 네, 로랜드 거를 사려고 하다가 상태가 좋은 게 너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빈티지잖아.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새로 만든 만들어가지고. 에코 모드. 네네네. 오, 야 질감 너무 좋다. 테이프 에코 EF XE 모델 해외 직구 모델 쓰고 있고, 밑엔 또 마샬이랑 팬더. 그 외에 사실 여기가 핵심이지. 심포니 2x6 SE 스페셜 모델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해서 모든 소스를 받고 있고요. 이거 역시나 우리 쪽에서 야 이거 그래도 산지 꽤 됐다. 여기 스튜디오 전에 이제 계속 썼기 때문에 이거랑 페달들. 사실 가장 사랑하는 거 풀텍. 그쵸. 풀텍도 저희 리버브 통해서 엄청 오래 기다려서 이제 주현 대표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걸면 그쵸. 딱 걸기만 해. 걸기만 하면 그냥 소리가 바뀌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 녹음할 때 너무 좋아요. 아 좋냐? 베이스 녹음할 때 뭐 이제 베이스 녹음하시는 연주자분들이 뭐 레디아이나 뭐 이런 그치, DI를 레디아. 개인 DI를 들고 오시는데 사실 저게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EQP로 이제. 끝나지. 그쵸. 저걸로 있으면은 이제 베이스 연주자들이 이제 톤 만드는 데는 그냥 뭐 끝판왕 아니죠. 플러그인이 있어도 사실 아날로그 전기목인 거랑 차이 확실히 크지. 끝판이죠. 그 히어백 A대수로 물려서 디지털로 부스에다가 보내주는 형식으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스튜디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악기가 더 관심인데 무그원 할인할 때 우리 리버브에서 사준 겁니다. 우리 주현 대표님이 싸게 샀지. 아, 싸게 샀어. 엄청 싸게 샀지. 엄청 싸게 샀죠. 엄청 싸게 이게 천만 원이 넘는 신디사이저인데 대구에 아마 너 한 명 가지고 있어. 저거를 켜본지가 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써야지. 와이프가 이제 건반 주자니까. 한 켜본지가 한 달 됐는데 곧 써야죠 이것도. 아, 무거운은 내가 사고 싶었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녹음실을 하면서 세션들이 와서 치니까. 좀 무그 색깔을 필요로 하면은 좀 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가 좀 가지고 있어. 아 얼마든지 줘야, 얼마든지 줘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 기타리스트 출신답게 기타들 팬더. 난 기타 사고 싶어도 내가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대구에 스튜디오 이름 정해진 거 있어? 아 스튜디오는 볼트 스튜디오. 아 볼트 스튜디오입니다. V-A-U-L-T 네. 전기 먹이는 스튜디오라 그래서 볼트 스튜디오로 가고 완공 예정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 제가 뭐 가구 들어오고 한 내년이죠. 내년 1월? 네, 내년 1월쯤 1월에는 네네. 무조건? 네 무조건 대구 씹어 발라먹는 걸로 대구 씹어 발라먹는 걸로 공간이 크지는 않으니까 보컬 근데, 쪽에서는 근데, 보컬이나 이런 데 근데 그때 내가 소개시켜준다던 동생도 그렇고 대구에 뮤지션이 꽤 많아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 너무 그쵸, 많고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너잖아. 아, 아닙니다. 인간성부터 일단 끝장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네. 1월 달에 별돌에서 네네. 또 올리자 영상.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장비들 중에서 모니터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난 이제 작업을 실무를 못 하니까 바빠서. 그리고 뭐 이제 뭐 서브로 할 게 있으면은 어차피 맥 쓰니까 아이패드 가져와가지고 이제 서브로 믹서 처만 하고 작은 모니터 위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다. 진짜 마음에 든다. 우리 볼트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나중에 완공되면 한 번 더 오자. 아, 네, 한 번 더 초대해드릴게요. 저희 카메라 끄고요. 아 카메라 끄는 게 아니지. 2호에 가지러 가야지. 마이크. 너 여기 있어. 느낌 가는 대로. 아 네네. 레시피 내보자. 아 전 되게 조심스럽게.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225의 텔레폰 캠 마이크. 아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뜨는 타입이라서. 야, 네 마음대로 뜯어봐. 난 너의 감탄사를 듣고 싶어. 아 어이구야. 아 또 그게 있네. 아 내가 도와줄게. 아 도와주세요. 네네네. 와우. 아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야, 좀 설레냐? 오랜만에? 아, 이게 역시 천 단위가 넘어가면은 많이 설레죠. 많이 설레지. 야, 왜 내가 다 설레냐? 어우, 또 이렇게. 텔풍. 아, 또 이렇게. 225의 언박싱. 또 계속. 예, 여기 보면 또 모델명 나와요. 에랑 M251 E 모델이에요. 아, 네네네. 우리 보면 여기 한번 찍어주셔야 돼. 페스프텐 에라 M251 3.18 시리얼 모델 메이지 이제 뜯겠습니다. 아, 이게 본 게임이네. 야, 왜 내 거 아닌데 내 거 같지? 옆에 내 거 아닌데 내 거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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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와,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밑에 뭐가 또 있었지? 이거 진공관이나 파워 서플라이 쪽일 거 아마. 아닌가? 완충이네, 이거, 완충이네. 와, 이거 완충이네. 완충만 완충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다 걸렸는데. 와, 이제 이거를 무릎 꿇고 이제. 진짜 오래 기다렸잖아. 아, 그렇죠. 와, 이거 장난 없다. 어. 지금 1500이 아마 넘었지. 그렇죠. 1500 그때 제가 가격 때 살 때 1580인가? 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니까. 네, 네, 네. 비닐을 갖다 버리시죠. 비닐이요? 아, 저 제 안에 다 넣, 저는 이제 항상 다 이제 넣습니다, 저는. 아. 오, 에라 251. 3118. 아, 로트 번호 3118. 어. 저 시리얼 넘버. 이게 비밀번호. 지정이 아마 안 돼 있어서 0000. 아, 그렇죠. 아, 그 이거 누가 훔쳐 가면은 이거 아반떼 한 대라는 거. 아, 그렇죠. 아. 오. 아, 이거는 이게 저거 거야. 브로셔는 아니구나. 저거 카탈로그. 카탈로그인데 어. 텔풍 얹고 이거 광고를 넣더라. 아, 그렇죠. 마이크 이렇게. 카탈로그. 10개 데이터시트라. 축하한다. 어, 이건 쓰레기네. 이게 뭐 제 돈 주고 샀는데 이제 뭐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만이야. 네네. 오. 예. Yeah. 아니 나는 솔직히 네네네. 이 251 이 모델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네네. 자주 보긴 했는데. 아, 네네. 언박싱은 내가 안 했다. 아, 그렇구나. 어, 나도 감회가 새로워. 아, 여기 이렇게 카드 하나 주고. 9월 30일. 9월 30일. 21년 9월 30일. 이게 아마 제조 날짜일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 아, 이제 이제 이 벨벳 형태의 이제 노란색. 실리카게. 실리카게. 드시면 안 됩니다. 죽어요. 느낌 좋은데. 아우. 묵직하고 나도 사고 싶다. 아, 진짜요? 한 대 들려 놓으시죠. 안 돼. 어. 월급 줘야지. 여기 이제 패턴. 패턴. 아, 패턴마다 이렇게. 패턴이 아마 두 세 개? 하나. 세 개. 세 개지. 네, 네. 패턴. 카디오이드라. 네. 패턴 어. 중요하냐 그냥. 카디오이드가 메인. 그렇죠, 그렇죠. 아, 앞뒤 앞뒤. 원래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아, 그렇죠. 이게. 앞뒤가 다르네. 딱 보면 야, 시리얼 넘버까지 뒤에. 뒤에 다 이제. 뒤에 시리얼 넘버까지 나와 있고 앞뒤 다르고. 그렇죠. 괜찮다. 미끄덩 미끄덩 합니다. 이게 한 진짜 옛날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옛날의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어서 느낌 대구. 자, 이제 파워. 아, 파워. 파워. 이게 1500. 야, 솔직히 너무 비싸지 않냐? 아, 너무 비싸네요. 파워. 파워. 파워 느낌이 오케이. 있어. 어, 파워. 오케이. 파워는 뭐? 파워니까. 다 이제 시리얼 넘버들을 다 이제 구분해놨네요. 그치. 그 쇼마운트 케이블. 얘가 이제 파워에서 나가는 전용 케이블. 그거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치. 251 모델의 특징 이거지. 아, 이거구나. 커넥터. 아, 마이크 커넥터가 마이크 거의 뭐 커넥터. 거의 뭐 망치 수준입니다. 이거 이걸로 이제 네 이거.
뭐 거의 뭐 다 이게 해외에서도 빈티지 모델들이나 이제 셀품 하이엔드 모델도 보면 이 커넥터를 써놓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와 이건 이렇게 커넥터 커넥터가 완전 너무 미쳤네. 너무 나도 그렇겠네. 아 이거 빨리 써보고 싶은데 지금 세팅이 안 됐지.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넣더라고. 왜 요것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 그리고 하나 꼭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 있어. 나 깜빡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보통 네 110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근데 저230 다행히도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거 터트리신 분들이 있어.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 비싸게 어, 조사했는데 터트리신 분 맞구나. 다행히 파워 230 맞춰놨습니다. 정식 수입 중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네네. 그럼 아 그럼요. 내가 너 1500만 원 물어내야 돼. 쇼마운트는? 아 근데 야 쇼마운트가 아쉽다. 쇼마운트요? 아 1500만 원짜리인데 절대 메탈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네. 근데 약간 좀 이건 좀 아쉽다. 그쵸 이게 약간 이게 다른 것들이 무거워서 이제 좀 가볍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C414를 사면 주는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네 요거는 좀 쇼마운트는 좀 아쉽긴 하네요. 받은 소감 어때? 아 땀이 다 나고 작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아 맞다 이거부터 넣고 작업을 뭐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솔직히 영혼을 갈아넣고 스튜디오 하는 거 아니 그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리스가로 따지면 한 달에 이제 스튜디오 운영비로 이제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기를 이제 다시 한번 때려봐야겠네. 이제 이걸 사는 순간 이제 계산기 때려지는 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마이크와 이 정도 장비를 갖추겠다는 건 대충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그렇죠. 고퀄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외 프로듀서,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급 스튜디오의 메인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보컬 좀 특화돼 보컬에는 최대한 좀 특화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장비를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네.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컬에 특화된 대구 주변은 다 이쪽으로 오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내가 고맙다. 아, 메이드 인 USA. 아, 나도 사고 싶다. 좋네 아주. 나도 사고 싶다. 언박싱 여기까지 가시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씨. 야. 저기. 우리 LIOL 그리고 대구의 버츄 스튜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담소 나누고 슬슬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아 너무 고맙다. 아, 진짜 아네 담도 올게. 아 그럼요. 완공되면은 꼭 놀러오세요. 네네. 그때는 밤에 맞죠. 아네 그럼요. 그때 낮에 좀 낮에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네네. 토요일이라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좀 일찍 와가지고 먼저 낮에 보고 밥도 먹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요. 상황이 빡세죠. 그 너를 보니까 다 풀렸어. 아 저는 포동포동 쪄가지고 결혼하면 아 결혼하면 무조건 결혼하면 찌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무조건 저녁을 챙겨 먹기 때문에 무조건 집니다. 네. 또 그런 거 네. 좋아서. 아 부럽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네. 진짜 또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사 또 나눠보도록. 아 그렇죠.